오늘은 특별히 제 채널에서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제가 모셨죠. 그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쵸? 하셔가지고 저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보다 조금만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면 진짜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난 이거 너무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방법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손끝이겠죠. 당겨서 상대방이 손가락에 압박을 주고 내가 위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손목을 깊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는 절대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팔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부상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일 큰 부상이 뭘까요? 팔이 부러지는 거겠죠. 그 다음이 인사이드 골프 엘보. 자, 백승열입니다. 지금 또 JTBC에서 오버 더 팝 방송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제 분량이 나올 거예요. 아주 재밌는 영상이 올라올 것 같고요. 이런 방송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팔씨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렸듯이 팔씨름 모르고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넘어가서 마음을 다치실 수도 있어요. 자, 팔씨름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황철순 선수께서 아주 강조한 점이 있었어요. 세트 반복수 뭐 휴식시간 다 떠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 주변에서 본 결과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수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그 벽을 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과연 팔씨름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을 쓰고 이길 수 있는지 그 답은 바로 감각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강한 방향에서 감각이 형성되고 뼈 그리고 근육의 안과 바깥쪽이 동원되면서 전체의 텐션이 올라가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각이 있습니다. 그 각을 알고 단단하게 유지시키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팔씨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영상들, 팔씨름 강의 영상들을 보면 기본적인 이 우리 몸의 몸통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서부터 발,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 근육의 협응, 회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보실 수 있으니까 위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분들께서는 힘쓰는 방향이 결단컨대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힘을 준다는 느낌이 들면 그 뒤는 무조건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팔씨름 부상은 아주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난 이거 너무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방법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팔씨름은 손을 잡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리얼핸드 만들고 저 훈련하려고 만든 손이에요. 손가락까지 다 있죠? 잡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손목을 깊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 밀어넣는 순간 내 엄지와 높이는 떨어지게 되고 아무리 깊게 잡더라도 팔씨름은 내 엄지가 제껴지게 되면 크게 불려지고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잡는 거 좋아요. 좋은데 반드시 높이까지 챙겨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손을 넣어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올려서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팔씨름에서 탑이라는 높이 그리고 깊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깊이 잡으면 내 손목을 잡게 되고 내가 올려 잡게 되면 타점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손가락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어서 같은 힘으로도 훨씬 더 큰 효율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잡았으면 이 부분 있죠. 내 검지손가락이랑 이어지는 이 뼈 쪽, 이쪽을 내 쪽으로 당깁니다. 최소한 상대방 쪽으로 가 있어서 시작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팔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좁히고 겨드랑이도 좁히고 내 쪽으로 입 쪽이나 턱 쪽으로 당겨서 상대방의 손가락 각도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 손이 이렇게 펴지겠죠. 그러면서
같이 당긴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손가락에 압박을 받을 테고 저는 손날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손끝이겠죠. 그래서 손끝의 압박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립을 잡아주거나 말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잡는 순간부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쭉 볼게요. 내려서 잡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올려서 잡고 당겨서 상대방이 손가락에 압박을 주고 내가 위를 잡을 수 있고 내 손바닥은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턱 쪽으로 당겨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꺾은 반칙이겠죠? 하지만 이 상태로 시작하면 힘을 못 쓰겠죠. 최대한 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팔로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힘든 사람들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잡아 끕니다. 아주 초보에 힘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눌러서는 절대 넘어가지가 않아요. 상대가 팔씨름을 조금 했던 사람이면 가뜩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잡고 있는 상태면 눌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뻥치게 되면 누르다가 어깨가 돌아간다든지 뒤로 당기면서 팔이 벌어져서 골프 엘보 쪽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팔로만 하지 말고 몸과 연계시키고 삼두의 힘을 바짝 주는 거예요. 당겨서 붙인다는 느낌보다도 힘을 꽉 줘서 내 팔과 몸을 연결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몸을 활용해서 우리가 팔씨름을 할 수 있어야 더 큰 힘, 안정적인 힘을 다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안전이죠. 큰 부상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일 큰 부상이 뭘까요? 팔이 부러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 골프 엘보 파열, 그 다음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절대 무리하시지 마세요. 어거지로 힘을 쓰기보다 안 되면 지고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절대 해서 안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몸은요 시선을 따라가요. 시선을. 그래서 우리 스쿼트 할 때라든지 데드리프트 할 때도 시선이 떨어지면 몸이 말리게 되고 항상 스쿼트 할 때도 시선을 약간 전방 위를 보라는 게 우리 몸이 가는 방향이 시선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근데 팔씨름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모 돌리듯이 시작하면 머리를 쭉 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뒤쪽에서 볼까요?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자, 왼쪽으로 가면서 머리로 치게 되면 누가 시작하면서 내 앞머리를 확 잡아챘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은 일로 들어가고 팔이 부러지겠죠. 이 각도에서 팔은 더 이상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큰 힘이 들어오고 나는 일로 돌고 상대는 일로 돈다. 그러면 골프 엘보나 어깨 다치든지 재수 없으면 팔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항상 삼두 쪽에 힘을 바짝 줘서 근육의 텐션이 상한골에 유지가 돼 있어야지 뼈가 큰 힘을 받지. 그냥 걸어만 넣고 몸을 돌리면 사실 뼈 자체는 큰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이쪽에 힘을 꽉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부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몸에서 나오는 힘을 상당 부분이 삼두를 통해서 안정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쪽 힘 쓰는 거 꽉 주고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아주 쉬운데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팔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완골은 뼈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골과 척골이라는 뼈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팔씨름 할 때 이제 엄지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힘을 못 씁니다. 보세요. 측면으로 돌아가거나 엄지가 상대방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팔은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어거지로 힘을 쓰면 다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엄지가 돌아가면요. 자, 이쪽을 보십시오. 여기가 늘어나죠, 지금. 늘어나면서 이 전체적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바깥쪽이 펴지게 되고 힘을 쓸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이 손날이 남게 돼요. 초보자들은 특히. 고급자들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줘서 이 손등 쪽, 바깥쪽으로 힘을 줍니다. 근데 이런 거를 초보자들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손날로 집어넣으면서 모든 부하가 이쪽 골프엘보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태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힘을 못 쓰는 부위, 우리 체중을 받을 수가 없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순간 부상은 정해진 거예요. 힘을 쓸 수도 없어요. 아까처럼 몸이 뒤로 빠지면서 엄지가 돈다. 여기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팔씨름하면서 내가 상대가 나를 넘기는데 엄지가 상당히 돌아가고 내가 새끼손가락에 힘을 걸리는 자세가 됐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께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지가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엄지를 세우고 이쪽으로 돌려놓는 상태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척골 부분을 걸어주는 것 자체가 손목각을 잡아서 큰 힘을 낼 수 있고 손등과 바깥쪽을 쓸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 감각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와, 너 손목이 정말 세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입장을 바꿔서 볼게요. 이게 단순히 부상 방지라든지 내가 힘을 쓰기 위한 것 뿐일까요? 아니에요. 팔씨름은요, 여기서 상대방의 손을 누르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요, 이 내가 잡고 있는 상대방의 엄지를 공략해서 말씀드렸듯이, 자, 보세요. 엄지를 제끼는 거죠. 옆으로 제끼거나 돌려버리는 이러한 동작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상대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큰 힘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씨름을 하실 때 쉽게 생각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들 기껏해야 두세 개죠. 그거 착 잡아주시고 시작하면 상대방의 엄지를 내 몸을 이용해서 돌려주거나 당겨주거나 하시면 기존과 다른 쉬운 팔씨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생각할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방송하는 오버더탑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한국 팔씨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씨름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로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승부에 집착하시기보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또 내가 강해지고 그걸 또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그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 배려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백성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